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에 지금 편안하게 계시면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좀 큰일이 날것 같아요. 지금 전주지검장이 이창수 지검장이라고 성남 지청장 하면서 성남 FC 사건을 잘 수사해갖고 검사장으로 승진해가지고 전주지검장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? 이분이 내려가서 그런지 그 사위 서창호 씨 이거 제대로 좀 수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다면서요. 예, 지금 이제 중앙일보에 여러 개 보도도 나왔고요. 이게 이제 수사가 거의 다 끝났던 사건입니다. 근데 그러니까요. 계속 뭉개고 있었죠. 아마 근데 그 전주지검의 그 이창수가 워낙에 그 수사 중에 이재명 수사 중에 제일 잘한 게 성남FC다. 그게 기록이 40만 쪽이에요. 40만 쪽. 기록이. 대장동이 20만 쪽인데 성남FC가 40만 쪽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잘해가지고 검사가 영전을 했죠. 근데 이건 뭐 타이스트 항공 있잖아요. 예, 이거는 이제 타이스당. 그 지금 혐의는 이제 업무 방해하고요. 그다음에 제3자 뇌물로 지금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아마 이제 그 서창호라고요. 문다의 그 옛날 남편이죠. 옛날 남편. 지금은 이혼했다면서요? 예, 옛날 결혼인지 남편. 이혼인지 어쨌든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무로게 취업한 거 있잖아요. 그러면서 그 연봉 수억을 가져가고요. 그다음에 그 문다혜가 이주를 해버렸잖아. 그게 집 있잖아, 집. 집 이게 운영비라든지 집값 있잖아. 우리가 그런 주거비도 들잖아요. 그것도 이스타 예, 타이스타 항공에서 그렇죠. 대준 거 근데 아닙니까? 실제 그 서창호가 근데 그 비행기 피자도 모르는 놈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게 취업이 위장으로 준 거다. 이러면 이게 그 취업에 대해서 업무방해 이런 거될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그 횡령배임도 되죠. 이게 이스타가 뭐냐면 이게 그월 이스타 항공 있잖아요. 거기서 이게 받을 비행기 요금 있죠. 비행기 요금을 이게 빼돌리 가지고 그 자본금으로 설립한 위장 계열사입니다. 그게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을 72억인가 뭐 그쯤 될 거예요. 71억. 예. 그걸 이게 빼돌리가 설립한 위장 계열사입니다. 거기에 서창호를 취업시키긴 하는데 이게 왜 그러면 제3자 뇌물로 갔느냐? 이거는 이게 이상재기가 그 돈을 주고 중진공 중소기업진흥공단 거기에 이사장이다. 이사장도 하고 그다음에 공천도 받았잖아요. 전주월 예. 따라서 이게 공천 그 받아. 공천이나 매관매직 자리 대가로 돈을 준게 아니냐? 이래서 이게 지금 제3자 뇌물로 검찰이 수사한 뒤그 고소한 오늘 그래서 기사가 뜬 건데 문제는 저는 이게 제3자 뇌물이라고 안 보고 이거는 이제 직접 문재인이가 받은 직접 뇌물로 봐야 돼요. 왜 그러냐면 이게 가족이거든. 가족은 결혼해도 가족입니다. 우리 곽상도 의원 판례에서 이제 그뭐 독립 생계 어쩌고 하는데 가족은요. 독립해도 가족 원래 법률상으로는 가족이에요. 문다이가 가족이란 말이에요. 이 문다이가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이게 문재인이가 받은 건 똑같은 거예요. 부인하고 아들 딸은 가족 개념으로 가야 된다. 우리 독일에도 간접적 독일에서도 가족은 직접 뇌물로 봅니다. 뭐 제3자 뇌물로도 형량은 똑같은데 어차피 청탁이 있으니까 큰 관계는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문재인이가 받은 직접 뇌물로 보는 게 공범으로 맞다. 아니 최서원 씨가 받은 10만은 박근혜 직접 뇌물로 했잖아. 제3자 뇌물이 아니고 직접 뇌물로. 근데 문다혜가 받은 돈이 제3자 뇌물 되게 웃기는 거죠. 직접 뇌물이에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이스타 항공을 수사했던 김현우 이 대검에 있다가 부부장 검사를 전주지검으로 다시 발령을 낸 예, 모양이에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지난번 국감 때도 이창수 지검장한테 국민의힘 쪽에서 왜 서시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느냐. 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제대로 수사를 해라. 이렇게 하니까 이창수 지검장도 그런 비판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.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이제 문재인에 대한 수사도 그동안 뭐 다른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서창호 씨에 대한 수사가 제3자 뇌물죄로 간다면 결국 문재인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? 그렇죠. 뇌물은 공무원만 할수 있는 거예요. 서창호는 공무원이 아닙니다. 이 말은 그러니까요. 전주지검이 지금 제3자 뇌물로 지금 입건했다는 거는 문재인을 입건한 거예요. 공무원만 뇌물죄가 되잖아요. 그러네요. 따라서 이거는 문재인 수사가 본격화된 거고요.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그 송철호 건 있죠. 이게 아마 11월 29일쯤 선고할 겁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11월 29일쯤 빠르면 3년 뭐몇 개월 걸리겠네. 지금 이게 구형이 뭐 6년, 5년씩 쫙 나와 있기 때문에
요건 이제 끝나면요. 요 끝나면 이게 임종석이나 조국이 문재인까지 아마 보강수사가 될 걸로 예. 지금 이게 예상이 되고 유죄가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수사하는 게 탈원전 있죠. 예, 탈원전. 탈원전에게 그 장관들까지 예. 보장까지 갔기 때문에 예. 지금 청와대 수사가 들어갔거든요. 예. 요것도 이게 수사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통계조작, 이게 고발되어 있거든요. 그런데 예. 이 통계조작도 문재인에게 다 지시한 거예요. 부동산 다 보고받고. 예. 이 통계법 이거 빠이나기 어렵습니다. 통계조작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재판 중인 서해 공무원 피살. 이것도 이게 문재인이 직무유기나 저는 이게 자살, 아니, 살인 방조로 보는데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조사 중에 있고. 그 다음에 우리 북한에 넘어 강제 북송. 예. 이것도 이게 큰 범죄죠. 예. 이런 식으로 이게 문재인과 관련해서 수사적인 사건이 엄청나게 많아서 저는 김의겸이 한 것처럼 이재명 관련 사건은 60명 그 다음에 문재인 관련 수사는 90명의 검사가 지금 붙어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 수사는 12월에 마무리를 짓고 이제 그 다음에는 문재인으로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수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려면 수사만 한다고 해가지고는 안 되고 결론이 확실하게 우리 국민들이 좀 속 시원한 그런 결론을 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지금 이번 주 중에는 대법원장 지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이죠. 지난번에 이균용 후보자가 낙마를 했는데 중앙일보에서는 김영두 헌법재판관, 조희대 전 대법관,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인으로 압축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 동아일보에는 중앙일보에는 지난번에 변협에서 5명을 추천했지 않습니까? 그중에 아마 우리 서 변호사님이 가장 대법원장감이라는 홍승면 고법 부장판사는 끝내 이 고사를 했는지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가장 우선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다 해갖고 조금 두 언론이 달리 나왔습니다. 동아일보에서는 김영두 이 재판관이 거의 낙점 단계라는 거고 중앙일보에서는 김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앞서 있다. 어떻게 되어갑니까? 이건 이제 오리무중이에요. 왜 오리무중이냐면 지금 이게 민주당이 그냥 묻지마 부결하고 있어요. 묻지마 부결. 이재명이 방탄을 해서 무조건 누가 오든 부결한다.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이 몸을 사리는 거죠. 지금 이게 가장 원래는 유력한 게 홍승면 예. 판사인데 본인이 옛날에도 두 번이나 자료를 안 냈고 이번에도 아마 고사를 하는 것 같아요. 설득이 안 되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오다 보는데 아마 이게 그 국회 문턱을 넘겨넘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뭐 조희대 같은 분이잖아요. 예. 조희대는 이제 대법관을 했고 이미 그때 흠결이 없었잖아요. 근데 문제는 이분은 이제 통과는 될 것 같은데 나이가 많아요. 66세네요. 대법원장의 임기가 70까지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4년하고 나면 그러면 이게 윤 대통령이 또 지명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. 윤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두 달 뒤에 조희대가 퇴임해버려요. 그러면 이게 대법원장이 완전히 좌파 쪽으로 넘어갑니다. 보통 지금 임명하면 윤 대통령이 퇴임하고도 한 2년 정도는 대법원장 해야 되잖아. 예. 임기가 6년이잖아. 근데 조희대는 4년밖에 못 하는 거예요. 4년밖에. 그럼 이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2년이 손해보잖아. 예. 지금 내가 확실하게 대법원장 임명해놔야 내가 퇴임하고 나서도 2년 하는데. 그래서 그게 문제가 큰 거죠. 그거 말하면 통과는 될 거야. 예. 근데 나머지 분들은요. 나머지 분들에게 통과 여부가 상당히 어렵잖아요. 그래서 아마 이게 지면할 것 같아요. 왜?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이제 검증을 하는데 예. 주진우가 이제 그 부산에 총선 출마를 해야 돼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이 대법원장 검증까지 끝내고 사표내고 출마하겠다 하거든요. 예. 그래서 지명은 하는데 워낙 그 검증의 변수가 많아서 지금 이게 언론에도 써놨어요. 이렇게 세 명이 유력한데 의외로 놀 수 있다. 다 이렇게 써놨어요. 제가 보기 이거는 진짜 오리무중이고 아마 이게 아직 대통령실에서 결론을 못 내릴까 저는 그래 봅니다. 이번 주 중에는 나와야 되는 여러 사람을 이게 복수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. 12월 9일 이전에 예.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국회가 끝나기 전에 또 임시국회 열어갖고 할 수는 없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일정으로 보아서는 이번 주 중에는 후임 대법원장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국회에 예. 인사 청문 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는 이광만, 김영두, 조희대, 정영환 이 네 분 중에서
되는 거라고 봐야겠죠.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 워낙 복수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, 예. 또 이게 검증에서 뭐가 나올지도 모르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런데 하긴 해야 돼요. 아까 주진우 비서관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게 이거 안 하면요. 네. 김선수가 아. 12월 말부터는 김선수가 그러니까. 대행이 되니까 예. 빨리 하긴 해야 됩니다. 예. 일단 뭐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, 오늘 생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